예, 2019년 8월 6일인데 오늘은 러스트와 머신러닝, 로보틱스 그리고 크립토그래피의 이 전체 강좌 구성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먼저 재미있는 영상부터 같이 하나 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우디예요. 아우디의 유튜브에 보시면 아우디 일렉트릭 모터 프로덕션 되어 있는 꽤 긴 영상입니다. 18분짜리 영상이에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로보틱스를 이용해서 공장 자동화가 거의 완성된 상황입니다. 빠른 속도로 돌려보시면 그 전체 공정의 한 90% 정도가 이미 자동화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거의 가끔씩 등장해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좀 처리하는, 그러니까 기계로 자동화하기보다는 사람이 처리하는 부분이 좀 남은 이런 작업들만 사람이 하죠. 그래서 독일의 노동 생산성이 한국의 두 배가 좀 넘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이러한 노동 공장 자동화로 통해서 1인당 투입되는 노동, 자연 사람 노동력에 비해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로보틱스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이러한 장치들을 제어하는 모듈들, 코딩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C나 C++, 대중적으로 C나 C++을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자바 같은 것도 약간씩 들어가고, 그런데 파이썬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레벨 랭귀지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시스템 제어 부분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기회 되시면, 시간 되시면 여기 있는 것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말에 정의를 정말 볼 만큼 너무나 훌륭한 그런 생산 시스템이에요. 자, 이걸 잠시 이제 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8월 6일 현재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러스트 강좌는 총 이제 1500개 에피소드를 구성하려고 해요. 에피소드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0개 정도 작성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만든 것 치고는 꽤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9월, 10월, 8월, 9월, 8월, 9월 두 달 다 해서 목표한 대로 1500개가 될 겁니다. 1500개가 되면은 요거는 중급 1년차부터 1년차에서 지금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좀 중구난방으로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시는 분들 따로 오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텐데, 9월 말까지, 아니죠, 8월 말만 되더라도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4년차부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9월 달에 다시 하는데, 4년차에서 주로 다루는 건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머신러닝하고 크립토그래피, ML과 크립토. 지금 1년차에는 주로 아직까지 다 안 올라갔습니다만 웹 부분이 많이 올라가요. 웹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러스트로 구현하는 메커니즘이 중급 1년차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급 2년차, 3년차에서는 이걸 따로 적을까요? 그냥 그래서 중급 1년차는 웹을 주로 다루고, 그리고 중급 2년차는 2년차죠. 2년차와 3년차 합쳐서 문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문법과,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죠. 시스템 프로그래밍인데, 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니까 하드웨어 제어 같은 것들도 다루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다루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리고 웹 어셈블리, 왓섬이라고 그러죠. 왓섬도 중급 2년차, 3년차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4년차에서는 머신러닝과 방금 것처럼 크립토그래피를 다루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 에피소드는 300개 정도이고, 2년차 300개, 3년차도 300개, 4년차는 좀 많아요. 4년차는 에피소드 한 500개, 600개 정도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지 머신러닝과 크립토그래피까지 다 러스트 문법하고 다 1500개로 다 포괄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 이런 각종 하드웨어, 로봇들이죠. 로봇들을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다뤘단 말이에요. 이걸 다루는 부분이 로보틱스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 이왕이면은 깔끔하게 이 1-4 이렇게 하고 그리고 10월부터 예정이에요. 10월부터 12월까지 주로 한 3개월 정도 될 텐데 3개월 동안 로보틱스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역시 초급 과정도 있습니다. 초급 과정도 있는데 초급 과정은 러스트를 쓰지를 않습니다. C를 주로 써서 제어를 하죠. 그리고 중급 1년차부터 중급 아마 1년차 혹은 2년차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한 2년차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로보틱스 관련해서 과목들도 에피소드를 대략 한 1000개 정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러스트 관련해서 1500개 에피소드하고 이 로보틱스는 러스트 기반의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인 러스트라고 하는 과목이 되겠네요. 이 과목에서 지금 교재들을 여러 가지 교재들을 찾고 있는데 꽤 괜찮은 논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정리를 해서 한 1000개 정도 난이도별로 좀 가장 쉬운 것부터 대학 2년차 정도에서는 이런 로봇들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제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실제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것은 정밀기계잖아요. 정밀기계의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인데 그거는 조금 좀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 주제를 하나 정할래 그래요. 주제는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차량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주행 차량하고 관련된 일련의 자율주행 차량하고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중급 대학 2년차까지 해서 로보틱스를 주로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러스트와 머신러닝과 크립토그래피와 로보틱스까지 중급 1년차부터 대학 과정까지 전체가 다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뒀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웹 관련 기술들 등등 영어 과목도 있고 다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전체 세트가 기본적으로 막 갖춰지는 게 영어의 구조라는 과목 그리고 수학 과목을 지금 중급 2년차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코딩 부분은 초등 과정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해 왔죠. 스크래치 앱 인벤트 그리고 JS, TS, 파이썬도 강의 녹화를 떠났어요. 파이썬 와서 러스트에서 쭉쭉쭉쭉 이제 블록체인 강의들도 쭉 있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고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이렇게 전체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전체 학생들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에게 우리가 구성한 팀즈피트가 구성한 이 전체 시리즈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 생각하는 거는 월 1달러 정도 생각해요. 월 1달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1달러 해서 학습자 인원을 이제 500만 명 이상은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 1달러라 그래도 학습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 인구가 400만 학생이고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공부들을 학생들은 일단 의무적으로 이걸 뭐 다 공부를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서도 한 10만 명 정도를 공부를 하면 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뭐 400만 명이 공부를 다 해서 400만 명이 다 로보틱스나 머신러닝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 혹은 0.1%만 전문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0.1%가 나오기 위해서는 100%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수학을 우리가 미적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지만은 그 중에서 수학 전문가 미적분을 실제 생산 현장에서 적용하는 친구는 0.1%가 안 되잖아요. 0.1%가 안 된다 하더라도 100%가 다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전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10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어쨌거나 400만 명 정도가 월 1달러의 비용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요 프로그램, 요 학습 과정들을 다 공부하고 그 개개인의 학습 과정이나 진도와 그리고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팀주피터가 별도의 시큐어 스컬터플러시라고 그러죠. 시큐어 스컬터 기반의 학습용 SNS, 러닝 SNS입니다. 러닝 SNS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러닝 SNS 속에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모듈이죠. 모듈도 추가해서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민호 이사님이 데이터를 올려주신 게 있었는데 그거 상당히 재밌는 데이터였어요. 어떤 데이터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 요겁니다. 요 데이터 잠시 재밌는 데이터니까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저 디벨로퍼 서베이 리졸트 2019년 쪽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 점이에요. 서베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했는데 역시 미국이 절대적으로 23.64% 응답을 했고 그리고 의외로 인도도 굉장히 높아요. 인도는 10.23% 인구가 많고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드물고 한국이 0.18%. 와, 예. 일본도 0.44%. 일본이나 한국은 그렇게 인구 대비로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비슷한 인구, 한국과 비슷한 인구의 영국은 6.47%. 영국은 영어가 되니까 이렇게 한국보다 50배가 응답을 했는 셈인데, 영어가 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 프랑스도 2.70, 독일은 6.62, 독일은, 영어권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2%입니다. 와, 한국과 인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죠. 독일 인구가 7천만, 한국이 5,500만이니까 1,500만 인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독일, 물론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영어가 좀더 배우기 한국보다는 쉽죠. 쉽긴 하겠지만은 너무 차이 나잖아요. 0.18%와 6.62%. 즉, 내가 설문에 대한 응답 수준이니까. 뭐, 다른 걸 덧보자면은 그 응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들 쭉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요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디벨로퍼 서베이 리졸트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그리고 요것도 보죠. 그래서 서베이 결과입니다. 서베이 결과도 보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응답률 나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내용과 비슷한 같은 내용이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민호 이사님이 딱 찍어줬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다시 여기 있습니다. 이건가요? 그러네요. 이거 아주 찾기 힘드네. 그래서 2019년도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랭귀지.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언어를 한번 뽑았었는데, 놀랍게도 러스트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러스트라는 언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미 해외 전 세계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언어로서 파이썬을 제치고 1등을 한 데가 러스트예요. 물론 우리도 파이썬도 다릅니다. 특히 데이터 과학에서 파이썬이 중요하고 하니까 머신러닝 부분에서 파이썬을 다뤄요. 타입스크립트 등등을 제치고 웹어셈블리도 의외로 70% 가까이. 와, 굉장히 높죠. 자바, 고나 C샵이나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자바는 한참 밑에 있어요. 의외로. 그렇죠. C++도 한참 밑에 있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언어들, 러스트와 파이썬, 그리고 웹어셈블리. 코틀린과 타입스크립트는 우리가 따로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타입스크립트 우리 강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타입스크립트보다 러스트가 100배 좀 좋습니다. 정말 100배 좀 좋아요. 근데 공부하는 그 러닝 커브라 그러죠. 공부하는 기가 타입스크립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러스트가 훨씬 더 어렵는데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입스크립트는 쉽게 접하고 쉽게 쓸수 있지만은 깊이 있는 코딩,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이런 시스템 코딩을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러스트로 쉽게, 러스트는 이런 쉽게가 아니죠. 이런 시스템 제어 모듈을 코딩하기에 최적의 언어입니다. 정말 최적이에요. 이런 기계 하나하나가 CPU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CPU 하나하나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듈들을 코딩하기에 러스트가 가장 이상적인 언어입니다. 야, 그래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를 보고 상당히 저는 요 저기 좀 독일 수준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독일이 요렇게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우디에서 전기 자동차의 모터를 만드는 공정이에요. 전기 자동차 모터입니다. 그런데 요 여기 모터에, 여러분 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작동 원리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모터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난 로보틱스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예요, 요거는. 어쨌거나 이러한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 기반에는 한국에 비해서 거의 50배 수준, 한국보다 50배 수준으로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인구들, 참여하는 인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응답률이 50배 수준인데, 그렇다 그러면 개발자들의 수는, 코딩이 가능한 사람들의 수는 적어도 10배는 될거 아니에요, 한국보다. 그죠? 비슷한 인구인데. 여기에 독일의 저력이 있는 게 아닌가. 독일이 세계의 전력을, 일본도 늘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는 데는 바로 이러한, 프로그래밍 인구 자체가 일단 한국의 최소한 10배 이상, 인구 대비,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도,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도 10배 이상이고, 그리고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숫자도,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도 영어는 외국어예요. 아무리 같은 라틴 계열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배우는 것만큼이나 독일 사람이 영어 배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엄청난 인적 구성, 개개인, 시민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오픈AI 캠퍼스를 런칭을 해서 팀 주피터가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학습 시스템은 독일도 없어요. 요거는 한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하는 거는. 한국 외에는 요런 커리큘럼을 구성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뭐칸 아카데미나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온라인 러닝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처럼 유치원 단계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더군다나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체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서 학습 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영어와 수학과 코딩이 다 세트로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인문학까지, 왼쪽에는 다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과정까지 다 구성을 한 이런 시스템은 아마 전 세계 어디에 두더라도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이런 커리큘럼입니다. 이런 커리큘럼들은 우리 팀 주피터가 늦어도 9월달까지 일단 9월달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9월달까지 해서 중급 1, 2, 3년차 러스트는 끝내고, 그리고 10월달까지는 로보틱스까지 체계적으로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연말이 되면은 방금 봤던 요 커리큘럼을 거의 전체를 다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완성을 하는 것하고 실제 이것을 우리나라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시민사회 각각의 직장인들이나 직장인들은 고용보험 환급 교육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러한 주제 두 번째 과제, 만드는 것은 팀 주피터 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2, 3년 내에 독일 수준의 어떤 코딩 능력, 이건 결국 코딩 능력이 강한, 이건 핵심이에요. 이걸 제어 계측이라 그래서, 제어 계측 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기계 장치의 핵심은 제어 계측에 있습니다. 비행기든 뭐 인공위성이든 위성이든 다 똑같아요.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팀 주피트의 이런 노력과 활동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